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요즘 너무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다들 동포분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계시는데 네. 말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네. 네 지금 시애틀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시애틀은 생전 처음 와봤고요. 오는 순간 제가 와본 미국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네. 케이팩에 와서 이렇게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우선 고국에 대한 사랑이 역시 한국만큼 이렇게 애틋하고 아주 진정성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고국이 동포들을 좀 몰라주는 것 같아요. 동포들은 고국을 생각하는데 고국은 동포들을 좀 무심했던 것 같다는 반성도 생기고 보통 투표하실 때 뭐 3시간, 4시간 운전해서 그 투표하시거든요. 그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인가. 그런 만큼 아주 절박하고 진정성이 있으시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혹시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예, 어떤 평화의 문제가 마치 어떤 뭐 자연 법칙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정된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의지와 용기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평화지 이렇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언제쯤 올 거냐 하는 예측보다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점에서 오히려 좀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포들의 열정과 진정성이면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미주에서 지금 동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면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이 민간의 공공외교, 이 퍼블릭 어페어즈라고 하죠. 그 민간의 공공외교의 가치가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교포들, 이 민간의 싱크탱크, 또 문화적인 어떤 이런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하드파워, 소프트파워가 다 같이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한국은 아직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동포들께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한국이 빨리 공공외교의 가치에 조금 더 눈을 떠서 우리 교포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지고 보다 조금 더 결집되고 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충분히 호소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본토에서 정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구나 하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주 사회 동포가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그다음에 평화적 방식으로 할 때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아시아 전체가 어떤 평화와 공존의 시기로 나가면서 대결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걸 동포들이 이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자주 설득하고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이 큰 어떤 평화의 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유태인 그 APEC 네. 지금 굉장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KPEC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유태인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점 한 가지? 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로비라고 하죠. 굉장한 어떤 그 미국 사회 내에서 이익을 구성하고 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매우 탁월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그런 정도 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전쟁 때 미국이 3만 7천 명이 한국전쟁에서 사망을 했고 또 아직까지 참전용사들이 많이 살아계십니다. 그런 만큼 미국이 냉전의 시작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그 희생이 2차 대전 이후로는 가장 큰 희생이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가 4천 명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선 3만 7천 명이니까 냉전 이후로 해외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데는
누가 뭐래도 한국전쟁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장시간 주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과의 혈맹을 맺어왔는데, 이스라엘하고는 마른 동맹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에 미군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동맹 정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미군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저기 독자적 노선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이게 컨트롤하지 않는 어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그 몇 배나 소중하다, 이런 점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많은 미국의 참전용사 이상 가족, 또 우리 동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평화를 말함으로써 어떤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우리가 오히려 평화 선도국과 또 자유 통상국과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문명의 교차점, 이런 점에서 한국의 가치가 보다 더 미국의 오피니언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 파워로서 교민들이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설득력이 저는 이스라엘을 능가할 것이다. 절대 이스라엘은 미국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경청하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대화를 하기에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파트너다, 이 점을 좀 오피니언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한 말씀을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인터뷰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인사 한 말씀만 해주시고. 네. 우리 동포들께서 그 항상 3시간, 4시간 대사관까지, 영사관까지 달려와서 한국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이거는 국내 한 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표고, 그 정성이 너무나 저희한테는 무겁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의 정치가 이 실상을 알고 앞으로 동포들이 우리의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가를 우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리아 디아스포라, 이거는 유대민족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고, 또 우리가 그 세계 어딜 가도 우리 한민족의 풍습과 문화와 역사에 대한 끈질긴 생명력은 이 세계 최고라는 거, 이런 걸 알고 더욱더 자부심을 갖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시고 지금까지 잘해오셨다, 앞으로 더 잘해보자, 이런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